에코프로비엠도 그 2차 전지 관련주잖아요. 2차 전지 중에서는 조금 잘 움직이는 종목이긴 하죠.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어요. 2차 전지 종목 워낙 많이 올랐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얘는 지금 눌림이 나와도 일반적인 종목보다 훨씬 자리가 위에요, 위. 2차 전지는 박스권을 여기서 그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코로나 때가 여기잖아요. 여기고, 코로나 때 저점이, 이전 저점이 여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였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위치가 좀 달라요, 그래서. 그러니까 만약에 에코프로비엠은, 뭐, 물론 여기를 이게 잘 지켜주면서 애들이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꺼가지고, 깨지 않는다면은, 모아가는 것도 괜찮은데요, 이렇게. 아이씨. 그냥 안 끈다. 이렇게 끈다고 쳤을 때, 그죠? 지금 그래서 아마 그런 걸 기대하고 여기도 지금 이제 지지 라인 흐름 나오는데, 근데 만약에 여기를 깨고 내려온다고 했을 때는 손절을 하는 게 맞아요, 이거는. 여기가 높이가 꽤 있잖아요, 높이가. 이렇게. 이제 그런 거를 감안을 하고 내그 시나리오를 세우셔야 돼요, 만약에 하고 싶으면. 이거는 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그럼 이 추세를 지켜야 된다는 거지. 만약에 이게 내가 계속 매매할 그게 있다면 이런 추세가 있잖아요. 그럼 이걸 지켜야 된다는 거지. 지켜주면 여기서 그냥 홀딩 하는데, 이거 만약에 깨고 내려오면은 매도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손절이든 매도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추세가 깨지면 좋을 게 없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깨면 안 되겠죠. 그래서 위치가 다르다, 기본적으로. 다른 일반적인 종목들은 뭐, 후성 이런 것도 있죠. 후성도 보면, 어쨌든 위치가 낮잖아요, 얘도 보면. 얘는 낮기 때문에, 여기였죠. 2020년도 최저점은 여기고, 그 이전에 고점이라고 해봤자 여기잖아요. 그럼 지금, 여기가 바닥권 나온 거 여기하고 여기를 세 번을 나누면, 여기가 이제 이전에 그, 이 부분에서 많이 거래가 됐던 장소를 3등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크기가 딱 맞는 거거든. 지지해주려고 한 이유가. 맞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리고 크게 이게 올라온 상태가 아니잖아요. 아까 에코프로비엠은 여기 있는 거고, 지금. 얘는 여기 있으니까. 얘는 뭐 물리더라도 물타기를 해도 크게 무리가 없는 그림인 건데, 여기 있는, 아까 에코프로비엠 같은 여기 있는 종목들은 물타기를 한곳 버티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애초에 샀을 때그 다음에 대응 자세가 다른 거예요. 이런 종목과 이런 종목은. 둘다 2차 전지고, 얘도 실적 잘 나오면 슈팅이 잘 나오니까, 추후성도, 뭐, 수급만 돌아가가지고, 얘가 바닥 흐름만 나와주면은 충분히 사볼 만한 종목이죠. 지금 사는 건 아니고, 지금은 지지 흐름이 안 나왔으니까, 지금 뭐, 바로 들어갈 필요는 없는데, 만약에 지지해갖고 바닥 흐름이 나오면 얘도 충분히 좋은 종목이겠죠. 오히려 얘는 그렇다고 해서 뭐, 크게 빠져도, 분할로 사서 그냥 버티는 것도 가능하니까, 위치상으로는. 그죠? 여기까지는 일단은, 뭐, 빨리 또 분할해주면 되잖아요. 뭐, 이렇게 해주면 되니까. 둘다 좋은 종목이긴 합니다. 에코프로비엠은 그만큼 더 메리트가 있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추세를 타고 있는 거고. 얘하고 비슷한 종목 중에 이제 LNF 같은 종목도 있죠. 비슷하죠. 얘가 약간 대장급 종목이죠. 에코프로비엠 그 쪽파에 약간 대장급 종목인데. 얘나 비슷하죠, 두 개가. 오히려 LNF가 좀더센 느낌이 들죠, 로비엠보다. 그러니까 LNF가 조금 더 대장급이에요. 그래서 뭐 에코팸이 관심 있으시면 얘도 비슷한 관점으로 관심을 가지면 되고, 대신에 얘도 이런 큰 추세를 깨고 내려올 때는 내가 손절하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 마인드만 있으면 공략해도 되죠. 근데 어쨌든 간에 위치가 다르다. 지금 바닥에 있는 종목은 아니다. 그것만 생각해도 되겠죠?